내일 아침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휴일인 오늘 낮 동안 온화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내일도 특별한 비 소식은 없이 구름만 가끔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씨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옷차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당분간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고요. 아침 기온이 떨어지면서 중부 내륙과 산지 또 경북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기온 차이가 커지면서 내일 아침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수도권과 충남 지역으로는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시야가 더욱 답답하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로는 도로 살얼음이 얼기도 하겠으니까요. 이동하실 때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여서 내일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 아침 11도, 대전 9도, 대구 8도에서 출발하겠고요. 인천 아침 12도, 낮 기온 19도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 지역 연천 아침 기온은 6도, 경기 동부 지역 가평도 6도에서 출발하겠고요. 경기 남부 지역 아침 기온 1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글피까지는 해수면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아서 저지대 침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는 크겠고요.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